네, 치열했던 오늘 경기의 승리팀 바로 성균관 대학교였습니다. 오늘의 승장 김상준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. 네, 감독님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독님 오늘 경기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됐습니다. 그래서 더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요. 아, 뭐 플레이오프는 뭐 플레이오프인데 사실 오늘 저희 선수들 게임이 좀 너무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조금 선수들한테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좀 있고요. 사실 선수들 좀 많이 뛰어오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뜻대로 안 돼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. 네,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이 조금 집중력이 흐트러진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제 감독님께서 이상백 배로 인해서 이제 부재하셨던 게 조금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. 선수들 전체적으로 그 책임감이 조금 오늘은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까지도 저희 선수들을 좀 많이 기용하는 편이었는데 요즘 들어서 조금 기용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띄우려고 했었는데 그게 의외로 선수들이랑 저랑 좀 마음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. 네, 사실 정말로 이제 한양대가 막판에 정말 바짝 쫓아왔어요. 그래서 선수들도 많은 압박감을 느꼈을 것 같은데 혹시 감독님께서 조언은 어떻게 해주셨나요? 일단 좀 신장이 작으니까요. 이제 슈팅 위주의 게임이라 이제 슛만 많이 좀 체크를 해주면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수들이 저번 시합을 하고 나서 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이제 아무래도 정신적인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경기도 정말 중요했지만 이제 다음 경기는 6승을 노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또 다음도 정말 중요합니다. 이제 다음 경기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실 예정이신가요? 예, 뭐 다음 주 화요일이라 쉬는 시간은 별로 많지는 않지만요. 선수들 다른 것보다 좀 정신적으로 좀 더 무장을 시킬 수 있도록 네,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. 네, 다음 경기에서 또 더 좋은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네. 인터뷰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승장 성균관대학교 김상준 감독님 만나봤습니다.